허태경 대전시장이 대선 공약 발굴 과제 발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미래도시 대전을 시민과 함께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 방송 장상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9월 2일 시청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선 공약화를 겨냥한 16개 대전 미래 발전 전략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미래상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대전과 관련된 요청사항들을 정식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대전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대선 공약과 관련된 지역의 주요 사업 비전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1차로 최종적으로 16개의 공약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크게 3대 분야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 공약들을 담아낼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각 진영의 후보들이 공약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선 공약 발굴 과제는 대전의 정체성이자 브랜드인 과학 분야, 시대적 과제인 초강력 분야, 대전만의 독특한 광점을 지닌 대전 특화 분야의 3대 핵심 전략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각 분야 전략 과제로는 과학수도 대전 지정,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중부권 그린뉴딜 3대 프로젝트, 대전 현충원 연계 국가대표 메모리얼 파크 조성, 디지털 그린 대전 산단 재창조 등 16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에 발표한 대선 공약 과제들을 각 정당 후보자가 최종 선정될 때까지 완성도를 높여 후보자 캠프에 적극 알리는 등 대선 공약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또 국회의원들 그리고 전문가 그룹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 내에 이것이 각 후보들의 지역 그리고 우리 충청권의 공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대선 공약 관련 대전시의 공약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